제가 추임새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일고수 이명창 엄마들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일고수 이명창이 되란 얘기를 하는데 부정어 긍정어 중에서 제가 고수와 명창에 비유할게요. 자, 명창은 앞에 이렇게 섭니다. 어떤 분은 부채도 탁 쥐고 나오고요. 혹시 명창은 어디 있는지, 명창은 여기 있는데 고수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수 기억나세요? 제가 판소리 공연을 본 적이 없어서요. 판소리 공연도 아이랑 한번 보러 가세요. 우리 거잖아요. 판소리 들을만해요. 우리 아이 다양한 경험 시켜야 글로벌 리더 될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외국 아이들이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너네 나라에 대한 거 먼저 물어봐요. 명절 뭐야? 그때 뭐 먹어? 그때는 어떤 옷 입어? 우리 근데 참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 어학연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명절 때 한복 입어요? 안 입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신난 친구들이 어디냐면은 저 중동 친구들. 그 친구들은 굉장히 전통을 아주 하면서 막 신나요. 영어는 제일 못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영어는 잘하는데 할 말이 없어. 자, 제가 추임새하고 명창 고수 얘기했습니다. 고수 어디 앉아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조쪽에 앉아있어요. 조쪽. 화면에 어쨌든 안 잡히기도 해요. 왜 명창 잡느라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고수, 이명창. 왜 일고수인지 아세요? 고수가 첫 번째예요. 고수가 하는 일이 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수 기억나죠? 가끔 북 한번 툭 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수야. 두드릴 고자. 아, 네.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있어요 또. 어수! 하고 얘기는 하네요. 맞아. 추임새 넣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일고수일까요? 명창이 일명창 이고수인데, 일고수 이명창은 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이 명창 되려면 안 돼요. 왜 애들을 다 제쳐놓고, 엄마가 명창해? 애가 조금 노래 못하면 저리 나와봐. 엄마가 해볼게. 엄마 하는 거 봐. 그러다 보니까 부정어, 긍정어 막 남발하는 거예요. 자, 고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명창이 숨이 끊어질 듯이 창을 할때 잡아서 뚜닥딱 뚝딱 쿵쾅 쿵쾅 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오이까지요. 이거 길죠? 왜? 명창이 지금 숨이 이어질 듯 끊어질 듯 하니까 충분히 쉬고 그 다음 나가라고. 진짜 괜찮은 고수는 그런데 안 괜찮은 고수는요 지금 별로 쉴거 없는데 길게 하면 뭐예요? 명창 머쓱해요. 지금 그냥 숨다 골랐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툭툭 얼쑤 딱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푹툭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때 삶. 엄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두드려도 주고요. 맞장구도 쳐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다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려 애한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앞섭에 묻은 어떤 것도 맛있게 먹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또 흘렸어. 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역할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데 나오는 말은 뭐죠? 생각과는 다른 걱정 어린 말. 그러니까 뭐예요? 흘리지 말라고 얘긴데 아이한테 들린 건 뭐죠? 꾸중과 면박 그리고 질책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혹시 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진짜 고마운 엄마는요. 굉장히 기다려줄 줄 아는 엄마거든요. 네,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나 기다리는 엄마인가? 끄집어 내리는 엄마야? 이리 나와봐. 엄마가 어저께 그렇게 하지 말랬지. 엄마가 어떻게 그랬어? 부채 이렇게 쥐라 그랬지. 근데 너 자꾸 떨어뜨려. 가르쳐 주려면 이렇게 손으로 잡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칭찬도 캐롤 드웨크라는 박사가 칭찬에 대해서 한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칭찬은요. 열심히 하더니 라는 게 구체적 칭찬이고요. 90점 맞았네? 이거 칭찬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두 번째 문제 고를 때는요. 결과 칭찬 받은 애는 쉬운 문제 중 어려운 문제 중 어떤 거? 쉬운 문제.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성적이 노력 칭찬 받은 애들이 향상이 됐어요. 칭찬 남발하지 않되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또 있습니다. 훈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훈계 굉장히 두려워하죠. 안 되라는 말 쓰면 죄책감 느끼시는 부모님 계세요? 안 되라는 말은 부정어인데 아까 저 선생님도 긍정어 부정어 얘기했는데 그런 말씀은 우리 애가 기죽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라는 거 있죠. 어떨 때 쓰면 돼요?
누군가를 때릴 때 열린 질문도 한다고 때리면 될까? 어떻게 생각해? 많은 부모님들이 긍정어스라고 하니까 아이한테 또 칭찬 많이 하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이분법 사고 가진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요 안 하고 싶은 건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은 선택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위해하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하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절대 금연이라고 한 곳에서는 절대 금연인 거지 피워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요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보고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준다? 바로 부모님이 가르쳐준다는 거거든요.